할아버지가 저한테 그4.3 사건 때그 집에서 제사 날 나오다가 산에서 온 사람한테 끌려갔다. 할아버지가 수용소에 그 면회 신청했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몇 번을 갔었는데 면회가 안 됐답니다. 가족에게 혹시 피해나 갈까봐 이제 자기 이름을 정확히 쓰지 않고 가운데 한 자씩 빼서 썼던 걸로. 오랫무에 데려가 그래 그 총살하는 거 우리 애기 아버지가 10살 때 그때 가서 그 목격을 해서 막 그걸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급 장애 돼 가지고 몸도 쓰지 못하고 이제 말도 못 걷고 이거 한 17년 동안 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재판을 받고 여수교도소로 갔다가 몇 군데 거쳐서 최종 서대문 교도소에 계셨는데 그때 유기가 터져서 지금 횡불된 상태입니다. 지금 사망 신고도 안돼 있고요. 그래서 아버님은 그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경찰에 매일 끌려갔습니다. 그리고 저도 살면서 뭐 군대 갈 때나 뭐 대학 가려고 할때 과를 함부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. 아버지 반대했습니다. 너 이거 걸린다. 그런 세월로 살았습니다. 제가 또 어머니한테 전해 듣기로는 그 4.3 사건 유가족이란 이유로 몰상식한 몇몇 사람들이 빨갱이란 이런 인식으로 좀 흉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씀도 못하셨다는 얘기를 좀 전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판결이 나서 저희 유가족들이 명예회복도 되고 하늘에 계신 작은 할아버님도 마음 편하게 하늘을 다니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올립니다.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. 질문. 피고인들은 강무죄.